잠깐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나 지금 한 11시 된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미동도 없습니다. 킴, 아무도 다 못 이겨. 백신으로 다 못 이긴다, 진짜. 열 안 나냐고, 열 1도 안 나는데요? 팔 조금 뻐근하는데, 뭐, 이 정도야. 주사바늘로 쑤셨으니까, 이 정도야, 뭐, 통증 뭐, 받아들일만 하죠. 빠르녀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 서윤님 맛있는 거 최대한 맛있, 서윤님 근데 고기 좋아해가지고. 아니면, 청담동에 가장 비싼 고깃집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막 한 번에 막 20만원짜리 이런 거 내가 한번 사줄게. 진짜로. 코스 요리로. 청담 25요? 청담 25. 2인 세트가 93,000. 아,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보다 더 비싼 데가. 갤러리아 백화점 가자고. 그건 안 되지. For in the afternoon. I'm quite home awaiting you. Fall in love with me, baby. Fall in love with me, baby. 내가 오늘 19일날 맞았으니까 2주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주일? 그러면 2주일이 5일이야. 근데 나보고는 12일날 맞으러 오라고 했거든? 근데 나는 12일날 맞으러 갈 게 아니야. 나는 5일날에 바로 맞으러 갈 겁니다, 이날. 이날 가서 맞은 다음에 바로 화이자 3주라고? 아니 나 존나 센데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진짜로 나는 내일도 2차 맞을 수 있는데 동시에 맞으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잖아 내일 바로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형님들 뭔지 알아요? 백신 부작용 제가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맞기 전에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압니까? 부작용과 신고, 심장 두통 어지러움, 아 얼마나 어지러울까? 맞으면 얼마나 두통이 올까? 얼마나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심장이 아플까? 아 죽은 사람도 있지. 아 이러면 어떡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했는데 제 몸은 역시 강했네요. 제가 왜냐하면은 저 뒤지세요. 22, 23, 24, 24가 파이스트이기 때문에 22, 23은 준비를 할 겁니다. 22, 23은 24일날 이때 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서윤이랑 여행을 갈 겁니다. 25일날 가서 26일날 하고 예,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25, 26 이렇게 일단 하루는 뭐 하더라도 하루는 비방 최대한 24일까지 빡세게 하고 24일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파이스트랑 그러면 25일날 하루 가서 서윤이랑 하는 거 하고 26일, 27일은 서윤이랑 같이 있고 비방으로 하루 쉬면서 휴양하면서 돌아온 다음 28일부터 다시 달리는 느낌으로 괜찮죠? 어디 가냐고요? 계획 잡아야죠. 지금 당장 못 정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두세 시간 거리는 가야 된다 마인드입니다. 막말로 한 30분, 1시간 갈 거면은 그런 곳은 난 여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가더라도 한 두세 시간은 가야 돼. 차 타면서 약간 그 힐링 약간 방송 그것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연애하기 전 시기에 썸 탈 때 차 타고 가면서 또 얘기하고 이런 것도 또 그냥 괜찮거든요. 여행 그 약간 휴게소 들리고 그런 감성으로. 속초 바다를 가자. 속초 바다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서윤 속초 갈까? 속초 바다? 속초 가자, 속초. 아니, 속초 갈래. 잠깐만. 그러면 24일 날에 PCR 검사 받고 맛집도 좀 가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PCR 못 받아요. 신속한 건 진료소나 병원 가서 받아야 해요. 못 받는다고 PCR? 신속 방문 검사 그건 어디서 해주는데요? 오케이 그냥 가서 내가 여기 전화를 해보고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죠? 물어보면 다 되지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전화할게요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사진만 찍어놓자 자 오케이 그러면 속초로 가는 걸로 하고 내가 한번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감기 몸살은 올바펜 약국에서 타이레놀이랑 똑같은 거라면서 준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타이레놀 달라고 하면 타이레놀 줘야지.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는 거야? 성분 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지. 성분은 같아. 근데 정관장 홍삼이랑 이상한 홍삼이랑 나는 안 먹는다. 나는 무조건 정관장 홍삼이야. 성분? 그런 거 없어. 나는 무조건 정관장 거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정말 먹기 싫은데 전문가님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먹겠습니다. 자, 두 알 있죠? 자, 입에 털어넣겠습니다. 아, 자, 두 알 먹었습니다. 자, 유뚱댕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쳐드시래요. 야,
야, 검증했지. 보여주고 증명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화이자를 맞았다는 걸 좀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지, 화이자. 맞았습니다. 보여주고 증명해야 되니까. 그거 왜 아직 안 떼냐? 아, 이거 떼는 건가요? 어? 근데 약간 통증이 있는데? 아, 이거 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붙여주면 안 떼. 아, 30분 내에 떼라고. 아, 잠깐만, 전문가 얘기는 안 들어. 어? 봐봐, 라일락 형님이 하루 뒤에 제거하라잖아요. 봐봐! 이거 전문가들 알지도 못하면서 봐봐, 이거 아는 척 존나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전문가 말을 안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은 드립이고,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전문가 말을 들어야지. 전문가 세상입니다, 요즘 시대가. 전문가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라고요. 그 분야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말을, 스타크래프트에서는 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야 돼. 왜냐, 난 전문가니까. 전윤이도 그래. 전윤이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전문가니까. 뭐 알아? 모르잖아. 역캠들? 니네들이 뭔데? 전문가잖아, 내가. 전문가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이분 지금 부작용 중인 거죠. 9일에 무슨 새 옷 입고 중계하시나요? 9일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옷을 뭔가 밥은 드셨나요?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이제 모가지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넥타이를 하나 딱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넥타이를 딱 이렇게 맸다 이거야 이렇게 넥타이를 맸죠? 어깨 존나 넓고 아니야 이거 어깨 좀 더 넓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한쪽은 요렇게 절반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는 또 초록색 요렇게 괜찮지? 이러면 기호 1, 2, 3, 4번 다 들어가 있죠? 요런 느낌으로 할 겁니다. DJ 서윤하트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 대선 공약입니다 이게 3월 9일날에 저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아무런 성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지켜서 4중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건.